뇌혈관 장벽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리포존 글루타치온. 만성염증으로 더 심각해지는 뇌종양 치료에 대해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했고 이를 통해서 뇌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통과가 어렵다는 이 뇌혈관 장벽까지 잘 통과하는 이유, 바로 이 리포존 공법에 있습니다. 리포존 공법? 들어봤는데? 처음 아, 이게 그거 하잖아요. 뭔데요? 갑옷 입는 거. 그 흡수 좋게 하는 거잖아요. 태주 아, 알잖아. 이렇게 뭐 싼다 그랬죠? 뭐 싸가지고 감싸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입고 계신 바지가 리포존 글루타치온. 눈치 채셨나요? 글루타치온 바지. 네, 오늘 성민 가이드 비유 참 잘해주시는데요. 네. 이 글루타치온은요,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했을 때 흡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회에서는 글루타치온의 체내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리포존 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리포존 글루타치온입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 이해하기 쉽게 모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파란 공이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우리 몸속의 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인 인지질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포막이 세포와 성질이 다른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물질로 인식해서 튕겨내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리포존 공법입니다. 리포좀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지지를 뜻하는 리포, 그리고 몸을 뜻하는 소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즉, 지질로 감싸서 몸에 잘 흡수되게 돕는다는 그런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흡수가 주목적이네. 흡수가 잘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루타치온을 신체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감싸서 위장한 것이 바로 리포좀 글루타치온입니다. 쉽다. 리포좀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세포로 인식해서 글루타치온이 체내 세포 깊숙하게 잘 침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영양소보다 이 리포좀 제형 기술을 사용한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글루타치온은 원래도 항산화력이 높지만 리포좀 공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흡수율을 더 높였습니다. 리포존 글루타치온의 이 높은 항산화 능력,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우리 몸이라 가정한 비커 3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항산화력이 강한 간 마늘, 다른 한쪽에는 일반 글루타치온, 그리고 마지막 비커에는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섞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해. 그리고 이 비커에 염증 물질을 넣어볼게요. 과연 와야 잠깐만 와! 이거는 야 네? 이럴 수가 아 진짜로 아 정말로요 와 진짜 염증 자체가 아예 안 생겨버린 거잖아요 대박 맛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넣은 쪽은 염증 물질이 들어가도 변화가 전혀 없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이 간마늘 그리고 일반 글루타치온을 넣은 쪽과 비교해 보면 더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가장 항산화력이 좋네요? 맞습니다. 이 실제로 리포존 글루타치온과 일반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결과 리포존 글루타치온,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 무려 100배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100배요? 100배? 100배면 50배다. 진짜 놀랍다. 와.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리포존 공법을 사용해서 흡수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흡수력을 높였다면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 흡수력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겁니까? 리포존 글루타치온의 높은 흡수력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으로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와. 각각 10장씩 겹친 꺼지 위로 염증 물질을 뿌려보겠습니다. 나쁜 친구들. 깨끗하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마지막 거즈까지 염증이 발생한 모습 보이시나요? 네.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이 꺼즈 위에 한쪽에는 일반 글루타치온을, 다른 한쪽에는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올린 뒤에 변화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뭐야? 어머머머머머. 야, 이게 진짜. 진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변했어. 야, 글루타치온도 진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똑같은 제품이어도. 그 리포존인지 아닌지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네요. 와. 와. 진짜 강력하다. 자, 두 장. 세 장. 어머. 와. 세 장. 와, 밑에까지. 지금 이 염증을 다 잡은 거죠, 지금 와, 저게. 다섯 올라가 있는 장. 부위는 그냥 완전히 그쵸? 잡은 거예요. 여섯 장. 여섯 장. 와. 그러니까 이 깊숙이까지 다 잡는 거. 똑같아. 일반 글루타치온은 이미 끝났어요. 여덟 장. 네. 와. 다된거 아니에요? 아니, 색깔이 계속 진해. 깊숙이 침투하네. 와, 진짜 마지막 열 장까지. 와. 인정. 진짜 박수 되겠다. 열 번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일반 글루타치온을 올린 쪽은 염증이 끝까지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었는데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있는 부분은 마지막 거즈까지 완벽하게 흡수돼서 염증이 모두 사라진 모습 보이시죠? 예. 와, 진짜 감동이다. 흡수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리포존 글루타치온.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시킨 결과도요,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가 최대 40%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리포존 글루타치온 아주 높은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일반 글루타치온에 비해서 폐에서도 더 오래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폐에서? 폐에서. 리포존 공법을 사용해서 이 항산화 능력과 흡수율을 높였기 때문에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뇌혈관 장벽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은 흡수율을 가진 리포존 공법은 약 10만 평에 이르는 문헌과 지난 10년 동안 연간 2천 편 이상의 논문이 출판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법인데요. 이슈구나. 의약품, 특히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도 리포존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대단하네요. 진짜 암치료도 할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예. 아니, 박사님, 이 글루타치온이요. 이렇게 중요한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좀 그냥 셀프로는 안 만들어져요, 이 물질이? 그러면 좋을 것 우리 같은데. 우리 몸에서? 아니, 그냥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글루타치온, 우리 몸에서 생성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요, 이 글루타치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체내 글루타치온 함량은 20대 때 정점을 찍고 30대부터는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20에서 40대에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어떡해. 다 줄어요, 왜. 이 글루타치온,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서 보충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도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 비타민C를 섭취하시는 이유 또한 이 글루타치온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박사님이 한 달 전에 저한테 이거 꼭 꼬박꼬박 좀 챙겨 먹으라고 주신 게 있는데 그게 그럼 바로 이 리포존 글루타치온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여보, 이거 같이 먹자. 일로 와. 네? 글루타치온인데 이게 피부미용에도 좋고. 오, 나 이거 들어봤어. 항산화 작용도 들어봤지.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미백에도 좋다 그러던데? 손이 더 입천장에 딱 붙어. 맛있지? 시큼시큼. 새콤해.